지난 12일 토요일 오전, 시흥시의 중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찾아왔습니다. 학업에서 벗어나 즐기는 캠퍼스 나들이. 얼굴엔 설렘이 가득한데요. 앞으로의 진로와 꿈을 함께 나누고 학습 지도를 해주는 나만의 멘토, 그들과의 캠퍼스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오니까 정말 설레고 여기 다니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이 어떤지, 실제로 대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 무엇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는지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게 저희들이 오늘 이번 각오입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동행 청소년 꿈 진로 멘토링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카데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8월엔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26명의 멘토가 시흥시 중학생 2학년에서 3학년 130명을 1대5로 맡아 9월부터 4개월 동안 원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는 학생 선발과 운영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하고 통신업체는 프로그램 기획과 원격 화상 교육 기술을, 학습 사이트에서는 정해 멘토단을 구성해 진로 상담과 학습법을 공유합니다. 실력을 갖춘 대학생들과의 스스럼 없는 소통을 통해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진로를 설계해 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멘토 멘티의 설레이는 첫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자기소개와 조별 게임 등을 통해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방황하던 청소년기 시절을 후배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트를 함께합니다. 한 달여간 부쩍 친해진 멘토와 멘티. 대화를 이어가며 캠퍼스의 열정과 낭만을 함께 느껴봅니다. 원래는 원격 멘토링으로만 만났는데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까 뭔가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데요. 멘토들이 나서 성공적인 학습법과 다양한 인생 경험 등을 들려줍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학생들은 열심히 강연을 들으며 새롭게 각오를 다져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쪽집게 수업도 진행되는데요. 면접관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한 장의 자기소개서, 효과적인 작성 방법을 배워봅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캠퍼스 투어가 진행되는데요. 지루하게 캠퍼스를 둘러보는 방식이 아닌 테마별 수행 미션이 주어집니다. 서울대 학과별로 투어를 하면서 이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이과에서 공부를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진로에 대해서 지금 중학생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대학생 기준에서의 그런 진로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공부, 환경 세 가지 테마로 나눠 조별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교수님 또는 대학생과 사진을 찍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학생들.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미션을 수행합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학생들도 어느새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누비는데요.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조언도 듣고 힘이 되는 한마디도 종이에 담아봅니다. 지도를 보며 정해진 장소에도 찾아가 보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이 진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멘토와 함께해 더욱 즐거운 모습인데요. 이동하는 중간중간 말 못할 고민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꺼내놓으며 마음을 열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교실을 떠나 즐기는 달콤한 데이트. 새로운 각오와 소중한 추억이 쌓여가는 현장인데요. 멘토들은 학생들을 위한 수호천사를 자처하며 당찬 각오를 밝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행사를 나왔는데 사실 이게 원격 멘토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밖에서 만날 기회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조금 많이 친해지려고 이렇게 친목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원격 멘토링 때도 아이들에게 많은 공부법이랑 저만의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첨단 화상 교육 기술과 우수한 멘토, 시흥시의 중학생이 만나 이루어지는 행복한 동행, 진로와 공부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크 콘서트와 수료식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멘토링 아카데미를 통해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이 언젠가 사회에 꼭 필요한 멘토로 성장하겠죠? 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